좋아. 뭔가 이상하지 않아? 뭐가? 일기역은 아내분의 마지막 연주회에 대한 건데 우린 그 연주회 자체에 대해선 아무것도 보지 못했잖아. 아까 잠깐 보이기는 했잖아. 그래도 너무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? 뭔가 이상한데. 알겠어. 다음 기억에서 보자고. 콜린이 후회하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후회하는 것들이 뭘까, 과연? 빨리 저 위야. 그래. 나도 어긴 줄 알아. 왜 우리가 기염장이라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야 돼, 근데? 저 위에 풍경 본 적 없지? 딴 세상 같거든. 게다가 내가 첼로 못 켠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. 너 진짜 첼로 못 켜. 뭐? 너는 빼고 말이야. 정상까지 경주하는 거다. 왜 후회하는 걸까? 페이와의 저 만남 중에 뭐가 있을까? 가족들의 기억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사실 페이를 졸라게 좋아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금 가족에도 충실하고 싶기 때문에 페이와의 기억은 어쩔 수 없이 날리겠다 이런 건가? 아 잠깐... 잠깐만 기다려봐. 그래놓고 정상까지 경주하자고 했던 거야? 첼로 때문이야. 네가 이걸 메고 한번 올라가 보라고. 내가 깃털처럼 가벼운 거 말할 것도 없고. 야, 경주하자는 건 네 생각이었잖아. 좋은 생각이었어. 있어, 좀 쉬자. 오? 와, 되게 아무런 말만 하네. 방금 전에는 깃털 같다 했던 것 같은데 최소한 일관성은 있어봐라. 왜 좋은 데는 꼭 이렇게 가기가 힘든 거지? 이렇게 가느라 힘이 다 빠져버리면 가는 의미가 없잖아.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도착한 척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? 너 김 빼는 거 잘한다. 알고 있어? 날 봐줘. 난 콜린이야. 하루 종일 굴러다니면서 불평만 하고 있지. 원한다면 여기 있어도 괜찮아. 난 갈 거지만. 잔망스럽다. 매우 잔망스러운 계집이구만. 그래서 무슨 노래 연주할 수 있어? 언개만 어느 정도. 아직도? 하지만 벌써 몇 개월 지났잖아. 야, 모든 사람이 너처럼 고급진 가정교사를 두고 있는 게 아니야. 스스로 알아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야. 그럼 음계 연주 한번 들려주지 않을래? 그래. 하지만 진짜 음계뿐인데? 뭐 그리 심각하진 않네. 이것보다 더 심각할 때도 있어. 연습하고 있지 않아? 하지...
하지만 음계가 계속해서 연주하는 건 너무 지루해. 가능하다면 멜로디를 연주하는 단계로 바로 뛰어넘고 싶어. 저기, 다시 한번 연주해볼래? 좋아, 시작한다. 봤지? 맞는 반주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멜로디가 될 수 있어. 맞네? 이거 아내랑 했던 곡이잖아. 뭐지? 이 예전 기억들이 최근 기억보다 더 생생하다는 거.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하는 거야?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? 가능성이 항상 있지. 하지만 그렇다 해도 아직 초기 단계일 거야. 모든 예전 기억들이 최근 기억보다 생생한 건 아니었어. 특정 부분만 그랬지. 띠용. 되게 상상이 안 나. 알고 봤던 페이가 소피야. 이게 아닌가 보네. 아, 히비스커스 이거를 맞춰야 되는구나. 저걸 맞췄어야 되는구나. 난 또 다른 거 맞 종이 비행기 맞추는 거 줄 알았지. 띠용? 원래 이런 지역에 히비스커스가 흔한가? 모르겠는데, 난 풀떼기 기학자가 아니라서, 풀떼기 학자가 아니라고. 식물학자겠지. 에바, 저기 좀 봐봐. 이거는 그만 아닌 건가? 에셔랑 콜린이네요? 조심해라, 애쉬. 약간 흔들거리는구나. 괜찮니, 애쉬? 띠용. 저 여자 왠지 페이인 것 같지 않아요? 사라졌어. 뭐지? 모르겠어.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.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지.
있디용. 왜 저렇게 서있지? 당연히 타이어겠죠? 어, 이런 식으로도 있네. 좋아. 바르게 넘어간다. 에이셔란다. 쿨린이 어렸을 때네요. 띠용. 오, 소리도. 나 기다리고 있었지? 응?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? 참나, 어쨌든 왔잖아. 안 그래? 나도 내 개인 생활이 있다고. 우와, 그런 건 어디서 배운 거야? 재능이지 뭐. 빨리 가자. 나한테 너희 학교 구경시켜준다고 했잖아. 그래, 지금쯤이면 교실은 다 비었겠다. 우리 연주단이 연습하는 것도 한번 볼래? 그래, 그래. 앞장서. 어, 마치 우리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잖아? 전혀? 이 종이 비행기는 필요가 없는 건가? 없는 거네요. 타이어도 필요 없고. 그냥 가면 되나 봐요. 나 나이를 먹었어. 어, 이 학교 왠지 익숙한데? 세상 참 좁다. 또 생각해보면 여기 놓인 애들은 다 같은 데서 자랐다는 소리네. 헉! 이거 투덤문 학교야! 헐! 여기가 미술을 배우는 곳이야. 잘 그렸네. 아니, 내 건 치워졌어. 잘 그려진 것만 모은 곳이야. 와, 연관성 쩐다. 알고 봤더니 귀찮아서였다던가. 그리고 내 자리는 저기야. 그런데 아마 자리를 옮길 것 같아. 왜? 어떤 이상한 여자애가 나처럼 조용해서 같이 앉았거든, 최근에. 그 애가 다른 애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어. 엄청 많이. 그래서? 그래서 걔네 둘이 앉고 싶어 했지, 물론. 허! 이상한 여자애? 투더문에 나오는 애? 걔네들이 널 찬 거야? 내가 혼내줄게. 아, 그런 건 아니야. 그냥 걔네들이 행복해 보여서 그래서 같이 앉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. 알겠지? 와, 여기서 리버가 나오네. 지금 식당이 잠긴 거야? 아니, 그냥 들어가기 싫어. 이 주변에 밥 먹기 좋고 조용한 곳이 몇 군데 있어. 모두 다 노는 시간에 너만 열심히인 거야? 뭐, 난 이 수업이 좋아. 열심히 하면 이 안에다 모든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어. 멋지지 않아? 딱 네가 좋아할 법한 얘기네. 마지막은 여긴가 보네요. 체육관. 이제는 음기를 오케스트라 수준으로 연주하네, 그치?
페이가 잘 가르쳤네. 어! 잠들어 버렸잖아. 근데 도레미파솔 라시도로 저렇게 좋은 노래가 나온다는 것도 좀 신기하다. 너도 알다시피 페이가 이렇게나 기억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중요하다는 건데 무슨 일이 생긴 거지? 몇 가지 추측되는 게 있어. 젠장. 죽었거나 잊혀졌거나 아니야? 엥? 웬 경찰? 아이, 항공 모자구나. 누구시죠? 아, 잘못 왔네요. 죄송합니다. 미안 소피아, 태풍 때문에 비행이 지체됐어. 그리고 바로 왔구나. 야, 씨, 의자 선생님 좀 병 이제 귀신 같냐 저거? 이 아이는 여보, 애까지 떨리고 있는데. 아, 눈 돌아가는 거 봐. 나 잠시 금방 돌아올게. 원래 대부분은 되게 막 기뻐해야 되지 않나? 왜 그러지? 오오오? 그냥 아버지가 돼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야? 그렇다기에는 머리를 왜 부여잡는 거지? 당신 그래도 기쁘지? 그럼 당연하지. 그냥 그저 잘 모르겠어. 알잖아. 나 그건 나도 그랬던 거. 그래도 그런 말 있잖아.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. 나는 어떻겠어. 꼬마였던 나와 지금의 나의 다른 점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. 하지만 다른 걸? 달라졌어. 처음 만났을 때 하고도 이렇게 다른데. 뭐가 바뀌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멀어져 있지 않잖아. 응? 당신이 여기 있을 때 정말로 여기 있잖아. 뭐 우리 아이가 이렇게나 빨리 우리를 보고 싶어 했는지 몰랐잖아.
중요한 건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. 그러니 다 잘 될 거야. 종이 비행기를 보고 좋아해? 그래, 다 잘 될 거야. 띠용. 왜 나는 기뻐하는 것 같은 게 아니지? 왜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지, 왜? 와, 설마. 자, 닐. 저 벽을 넘어가기만 하면 돼.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최대한 간단하게 해. 걱정하지 마.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으니까. 그건 갈고리 발사기. 제발 기회를 줘. 꼭 한번 써보고 싶었단 말이야. 알겠어. 그 정도면 충분히 간단해. 얍! 기운이 느껴져, 에바. 이 갈고리는 하늘을 뚫을 갈고... 아! 오닥! 띠용? 야, 당장 해왕성 확대해서 원래 궤도에 돌려놔. 신정에 복사 붙여넣기였지. 잘라내기 붙여넣기가 아니었다고. 띠용? 너 진짜 뭐하는 짓이야? 뭐? 네가 갈고리 써도 된다고 했잖아. 이제 활성화된 중력을 꺼버리고 그러면? 잘가 해양성아, 태어나줘서 고마워. 띠용. 방금 뭐라고? 아무것도 아니야. 가긴 하자. 꿈도 꾸지 마. 너도 알다시피 여기로는 못 날려.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. 그나저나 그 이야기 끝까지 말해줄 수 있어? 어? 네가 어렸을 적에 찾았다던 그 다친 새 이야기. 별 이야기는 없는데 너도 대충 알고 있잖아. 새가 날개를 다쳤고 그래서 내가 한동안 그 새를 돌봐줬어. 그 뒤로 수의사가 데려갔는데 그게 뭐? 내가 그 새를 다시 훔쳐오려고 했어.
네가 그사를 더 잘 돌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? 그건 아니야. 그래선 안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. 그러면 어째서? 내 유일한 친구였으니까. 아마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. 와, 그거 참 설탕물 뚝뚝 떨어지는 이야기다. 슬픈 강아지 이야기나 고양이 이야기면 손수건이라도 줄 수 있겠어. 근데 새라고? 역시 말하지 말 걸 그랬어. 그 얘기를 해주면 죄다 그런 생각을 하거나 따분해하더라고. 그건 어쩔 수 없네. 그게 다들 자기들만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. 아마 그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일 거야. 그 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게만은 더 특별한 무엇이었겠지. 아니면 네가 얘기를 정말 못하거나. 단지 내 얘기에 공감만 해줬으면 했는걸. 그래,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감해줬어? 있잖아, 모든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어. 어떤 이야기는 그냥 간직해야 할 땐 하는 때도 있는 거야.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? 그 새가 날아가 버렸던 것 같아. 그렇게 떠날 줄은 알았는데 어느 날 다시 내게 돌아와 인사하더라고. 그랬던 것 같아? 잘 모르겠어. 그때 이야기는 망상과 현실이 뒤섞여서 말이야. 아마 내 세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. 오, 실력이 점점 좋아지네. 가끔은 커다란 종이 비행기 위에 타서 날아다니는 망상을 하곤 했어. 온 세상을 날아다녔어. 갖가지 경관도 보고. 그리고 발코니에서 발코니로 날아서 건너갈 수도 있었어. 뭐야, 그건 바보 같잖아. 종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닐 순 없다고, 바보야. 당연하지. 근데 말이야,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다면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보는 건 어때? 잠깐만, 그 말 진심이야? 그래, 왜? 뭐가 왜긴?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? 왜 안 쉬운데? 그야, 어떻게 아는데? 비행기는 공항에서 뜨는 거잖아, 맞지? 가서 물어보는 것도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? 그건... 말처럼 쉽다면 좋겠지만... 몰라도 무조건 해보는 거야. 그럼 할 수 있을 거야. 이제 가봐야겠어, 콜린. 알고 있어. 저기, 내일 공항에 한번 가볼게. 근데 기억을 다 보는 게 그럼 일장 아닌가? 와, 포스터 할인 행사 왔다 갔나 봐? 아니면 그냥 사춘기거나. 일단 이 그림이 기념물이겠지? 아, 거기 있었구나. 일단 일기가 맞고,
아, 단성님 안녕하세요. 책 모양에 맞춰야 되는 것 같네요. 뭐하지나? 바보 같은 짓 하고 서네. 좋아, 좋아. 갑시다.